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 볼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두 가지 이슈를 임순재 대표님이 또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.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K-PET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최근에 뭐 SK이노베이션, 삼성 SDI 여러 가지 배터리 업체들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이번 2분기의 실적도 역시 개선될 것이다,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K-배터리 우리나라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투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자세한 전략 임순재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,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, 뭐 삼성전자, LG전자도 궁금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2차 전지 SK이노베이션이라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도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2차 전지 뭐 일단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. 네. 일단 관련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이제 배터리의 판매량도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각사의 이제 2분기 지금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그 반대 2차 전지만 하고 있는 게뭐 삼성 SDI니까요. 그쪽만 이제 일단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요. 네. 매출은 한 3조 3천억.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한 31% 정도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이고요. 영업이익도 2,500억. 그러니까 작년 동기보다 140% 증가한 그런 모습.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뿐만 아니라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배터리 부분이 1분기 때뭐한 4천억 정도 이제 5천억 정도 됐었는데요. 아마 이번 2분기 때는 7천억에서 뭐 최대 8천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영업 순손실도 1분기에 한 1,700억 정도 손실이었는데 한 1,000억대 이하로 아마 손실 폭도 상당히 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같이 있고요.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4조를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아마 손실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네. 1,000억 정도 지금 손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배터리 충당금을 이제 2분기에 쌓기로 했습니다. 네. 그 ESS 관련된 부분인데요. 그래서 한그 지금 예상이 한 4천억 정도 지금 손실 충당금이 쌓이게 되면 뭐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그 충당금 때문에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대신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IPO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엔지 뭐 화학이나 이쪽으로는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삼성 개별 기업적으로 본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에 이제 그 전기 차용 이제 중대형 배터리가 이제 흑자전환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크게 있고요.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죠. 리비안이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배터리를 납품받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이제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네. 또 이제 유럽 공장에 대한 이제 증설, 그리고 미국 공장에 대한 이제 신설 관련 부분도 같이 좀 이슈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각사마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향후 전망치가 좋아지면서 설비 투자 계획도 뭐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. 네.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IPO를 기점으로 해서 뭐 생산 능력 1위를 다시 뭐 탈환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2023년까지는 뭐 지금 시설 용량의 한두배 정도인 260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30년에는 뭐 830기가와트 아워 정도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됐죠. 지난주에 그뭐 분사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좀 이슈가 됐는데요.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분사는 뭐 SK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네, 일단 뭐 향후에 그 에너지,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투자가 뭐 상당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더 이제 많은 자금이 필요할 거고요.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네. 분사를 하고 상장을 한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좀더 많이, 그 다음에 좀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뭐좀더 좋지 않을까. 뭐 실질적으로 LG 화학도 일단 에너지 솔루션,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 이후에 좀 출렁을 했다가 뭐 다시 그 이상으로 좀 충분히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. 네. 아마 SK 이노베이션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.
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것 중에서는 뭐 전부 다 관심 있게 보신 게 분사 얘기지만 그거보다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향후에 23조 정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배터리 부분이 18조, 그다음에 분리막 부분이 5조.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생산 시설도 지금 이제 40기가와트 아워 정도 수준인데 2025년에는 뭐 200기가와트 아워, 그다음에 2030년에는 500기가와트 아워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 생산 시설을 넓히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한 게 이제 7월 8일 날 정부의 이제 2차 전지 육성 방안이 지금 발표될 그럴 예정입니다. 네. 그래서 뭐 7월 8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오창 공장에서 지금 뭐 K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발표를 할 그럴 예정인데요. 뭐 내용으로는 이제 뭐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 쪽과 이제 비슷하게 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. 네. 뭐 대표적인 뭐 주요 내용을 지금 나온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생태계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 하고요. 그다음에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. 그다음에 시선이나 R&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는 게 아마 주요 내용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이와 더불어 이제 배터리 3사가 추가적인 배터리 투자 발표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기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러다 보면 이제 3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관심을 다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그 외에 이제 에너지, 그러니까 소재 관련 기업도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에코프롬비앤비나 뭐 대주전자정보, 첨보, 뭐 SKC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